몇 시간 동안 뜨거운 사막을 헤매며 독특한 유물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태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밝게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과 음식은 충분하지만 찾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아요. 나침반을 확인하고 지평선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무언가에 눈이 부십니다. 거울에 반사된 빗줄기처럼 보여요. 네, 찾았어요. 그쪽으로 달려가 보니 붉은 바위가 보입니다.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 웅장한 금속 건축물이 있어요. 땅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태양이 그 표면을 데우고 있어요. 그 주위를 걸어다니며 몇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어쩌면 다른 행성의 기술일지도 몰라요. 이걸 연구해볼게요. 2020년 10월 18일, 한 그룹의 생물학자들이 유타주 남동부에서 양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사막에 도착하여 헬리콥터에서 동물을 지켜봤죠. 붉은 바위가 있는 지역에서 멀지 않는 곳이었어요. 비행하는데 과학자 중 한 명이 특이한 물체에서 이상한 빛이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착륙해서 직사각형 모양의 반짝이는 금속 덩어리를 발견했어요. 그 물체는 바위 사이에 서서 땅에 똑바로 박혀 있었습니다. 물체의 높이는 약 3.5m, 두께는 60cm였어요. 그 꼭대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삼각형 프리즘이 있었어요. 전체 기둥은 기능을 알 수 없는 기술 장치처럼 보였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어요. 이 사진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과학자 중 누구도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았어요. 사실 이 기둥은 도로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길을 잃거나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었죠. 이 기둥은 전자기파나 전파를 방출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금속 합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사실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름다운 금속 덩어리였죠. 그런데 왜 여기서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이곳을 떠났고 이 신비한 기둥은 사막 한가운데에 다시 홀로 남겨졌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이곳의 좌표를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왔지만 기둥을 찾지 못했어요. 삼각형 프리즘 흔적이 흙먼지 속에 놓여 있었죠. 누군가 기둥을 가져갔지만 누구였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후 이런 기둥이 전 세계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애틀랜타주에서 한 개가 발견되었고 영국 컴턴 비치에서 또 하나가 나타났어요. 누군가 루마니아에 세 번째 기둥을 세웠습니다. 항상 예기치 않게 나타나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도 기둥을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제작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더 모스트 페이머스라는 익명의 예술가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타주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놀리스의 제작자이며 이 조각품을 약 4,500만 원에 팔았다고 말했어요. 다른 모놀리스도 이 예술가들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남부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사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얇은 모래층과 회색 가시덤불,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메마른 땅뿐입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신기루가 보여요. 물 없이 사막을 헤매던 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서 가짜 호수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태양, 뜨거운 공기, 빛의 굴절,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싶어하는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신기루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호수가 아니에요. 수영장입니다. 가까이 달려가 보니 신기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누군가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있는 수영장을 설치했어요. 사람들이 이 수영장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수영을 하고 이 물을 마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 예술가가 2014년 여름에 이 수영장을 만들고 인터넷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지만 좌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이 수영장을 찾으려고 했지만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수영장 사진을 찍고 떠났죠. 하지만 누군가 수영장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수년 동안 물이 없었고 전체 구조와 모래가 녹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제 무서운 장소를 방문할게요. 체코의 작은 마을 루코바에 있습니다. 작고 깨끗한 거리를 걷고 아름답고 아늑한 집을 지나 숲에 더 가까운 마을 가장자리로 가고 있어요. 나무들 사이에서 오래된 예배당을 발견합니다. 버려진 건물이에요. 오래된 벽돌, 색바랜 페인트, 노. 매우 오싹해 보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공포로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이 보여요. 각각 흰색 시트로 덮여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냥 거기 서 있어요. 일부는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죠. 걱정하지 마세요. 유령이 아니니까요. 석고 조각상이에요. 1968년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이 예배당을 찾지 않았어요. 2014년 한 예술가가 이 무시무시한 설치물을 만들어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였어요. 여전히 지역 주민들은 곧 예배당이 복원되기를 희망합니다. 우주에 가고 싶다면 우주비행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평원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수백만 개의 별과 다른 은하까지 볼 수 있는 맑은 밤하늘을 상상해보세요. 고개를 숙이면 같은 그림이 보여요. 우주 전체가 발 아래에 반사됩니다. 이곳은 끝도 보이지 않고 수평선도 거의 보이지 않아요. 낮에 이곳에 가면 무한한 푸른 하늘에 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거울입니다. 그 길이는 약 130km로 맨해튼의 거의 3배에 달해요. 이 영상의 다른 것과 달리 이것은 자연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소금 습지로 덮여 있어요. 비가 내린 후에는 이 소금 표면에 얇은 물층이 형성되어 하늘을 반사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니까 꼭 가보세요. 지금 우리는 스코틀랜드의 푸른 숲에 있습니다. 이곳을 걷다 보면 나무와 덤불 사이로 사람의 실루엣이 보여요. 이 실루엣은 움직이지 않아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 조각상들은 모두 주변의 숲을 반영하는 특수 소재로 덮여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 조각가 롭 멀홀랜드는 거울 역할을 하는 유리인 플렉시 글라스로 이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6개의 조각상이 베스티지라는 하나의 설치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롭은 오래전 숲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연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들은 녹색 세계의 일부였으며 그들의 삶은 숲의 상태와 수확에 달려 있었죠. 그래서 여름에는 아름답고 진흙, 눈, 앙상한 나무가 비치는 겨울에는 오싹한 느낌을 줍니다. 기차만큼이나 두꺼운 거대한 통나무 위에 서 있는 여인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조각상의 모습이에요. 여인이 서 있는 통나무는 사람의 머리카락 한 가닥에 불과합니다. 이 조각상이 얼마나 작은지 상상해보세요. 현미경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예요. 남아프리카의 예술가 얀티 허위츠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이 조각상 사진을 여러 장 찍은 후 머리카락에서 조각상이 사라졌어요. 얀티의 지문만 남아있었죠. 예술가는 어떻게 그 작품을 만들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나노 수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의 유일한 작품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그의 다른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조각상은 인도에 있어요. 화합의 동상이라고 불리죠. 자유의 여신상보다 높이가 두 배, 무게는 몇 배나 더 무겁습니다. 인도의 건국자 중 한 명인 사다르 발라브하이 파텔의 형상이에요. 2018년 가을에 세워진 이 동상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동상입니다.